뜨끈한 온실질로 몸을 녹였다면 다음은 이곳을 찾을 차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찜질이 있다는데요.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특별한 찜질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그냥 병원 아닌가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아, 여기서 뭐 찜질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냉찜질이에요, 냉찜질. 엥? 냉찜질이요? 뜨거운 찜질만 알았던 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영하 110도의 냉찜질입니다. 타박상을 입으면 얼음 찜질을 하는 것처럼 극한의 온도에서 우리 몸의 통풍을 없애는 냉각 치료법인데요. 대박이에요. 아이고, 시원해라. 어떠세요? 다 해보니까. 너무 시원하죠. 상쾌해요, 상쾌. 눈으로 보기엔 믿기 힘든 영하 110도.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가자마자 보이시나요? 1초도 안 돼 얼어버린 수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 자, 이제 영하 110도의 위력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찜질을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관절을 다치라든가 이렇게 몸이 부어있어서 그걸 부기를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우선 부어있으니까 통증이 생기는 건데 그걸 가라앉혀주려면 초창기에는 냉찜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습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느끼는 극한의 추위는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데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냉각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자, 안 치우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데 뭐 이 정도는 뭐 견딜만한 정도. 하지만 영하 110도의 온도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터 주어진 3분 동안 살을 내는 추위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몸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빨리 회복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특한 치료법은 환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거기 원장님이 강직선 척추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이제 허리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구부려서 제가 이렇게 하고도 여기를 들어왔어요. 아, 이러고 다니셨어요? 네, 이러고 다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척추염의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염증 수치라든지 일반적 염증 수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심장 질환과 고혈압 환자들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잠깐요. 왜 또요? 왜? 이렇게 가시면 동태들라고. 뭐야? 장갑. 장갑. 마스크. 귀마개까지. 아하. 긴장되는 순간 장갑에 마스크, 귀마개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자, 이제 준비 완료됐으니까 들어가 보시죠. 고고. 고고. 아, 야심차게 들어가 봤는데 잠시 후. 들어가자마자 눈썹 위에 하얗게 내린 눈 보이시죠? 이게 진짜라고요. 영하 110도의 강추위에 저절로 반응하는 몸. 그런데 신기한 건 크게 아프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견딜만해요. 3분 정도 견뎌요. 3분이나요? 대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나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걸 생각을 해요. 따뜻한 거? 네, 그러면 따뜻한 날씨를 생각을 하고 여름을 생각을 하면 금방 그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해변에 있다. 되게 그렇죠. 빨리 떠나자. 3분이 3년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네, 눈썹이 하얘졌어요. 아, 근데 처음에 막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계속 있어 보니까 이 추위에 적응도 되면서 뭐 왠지 개운한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요. KBS